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될 주제는요, 골반 교정 방법입니다. 하루에 3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3분도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요. 3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어느 정도 통증 경감과 그 다음에 교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골반 교정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몇 세트,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수행하시면 되고요. 10초 정도 버텨주셨다가 잠깐 쉬고, 다시 또 10초 수행하는 식으로 4세트에서 5세트 수행하시면 되고, 몇 가지 운동 보여드릴 테니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게요. 자, 일단은 바닥에 누워주신 상태에서요, 다리를 편하게 놓습니다. 다리를 편하게 두신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몸쪽으로 끌어올려서 양쪽 손을 깍지를 끼고 그 상태에서 쭉 끌어올려서 눌러줍니다. 이때 이 무릎이 이런 식으로 뜨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뜨면 안 되고 최대한 눌러준다 생각으로. 유연성이 부족해서 뜨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대한 눌러주신다고 생각하고 눌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최대한 자기 몸쪽으로 이 무릎을 최대한 당겨준다 생각하고 10초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또 반대쪽도 똑같이 잡으신 상태에서 최대한 누르고 똑같이 10초. 10, 9, 8, 7, 6, 5, 4, 3, 2, 1 내려놓고 이렇게 수행하시면 되고, 다음 방법은요, 다리 한쪽을 구부리고, 그리고 한쪽 다리는 구비 상태에서, 바닥 쪽으로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차해서 눌러주셔서, 무릎을 바닥으로 눌러주고, 이쪽 다리는 안쪽으로 모아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풀어주고, 반대쪽 똑같이 안쪽으로 모아주고 다리는 안쪽으로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주고요. 잠깐 쉬셨다가 다리를 이번에는 벌려서 양쪽으로 쭉 벌려서 이쪽 무릎 양쪽 끝을 바닥에 붙여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눌러주시고 손으로 조금 더 서포트 해주시면 좋으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주시고, 반대쪽 똑같이 이런 식으로 5세트 수행하시고요. 마지막은 이제 다리를 펴주신 상태에서 이쪽 다리를 몸쪽을 틀어서 옆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 어깨가 이런 식으로 따라서 틀어지지 않게 어깨는 바닥에 최대한 붙여준다 생각하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으로 이쪽 다리를 바닥으로 눌러주시면 조금 더 이완을 더 유도할 수 있겠죠, 스트레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리는 90도 정도 이렇게 90도 각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이쪽에 있는 이 엉덩이 근육 쪽이 엄청 이완되는 느낌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풀고 잠깐 쉬었다가 반대도 똑같이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세트, 5세트 수행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딱 3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고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골반 교정하시는 방법 하시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면 시원함을 되게 크게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도 감사드리고 다들 많은 교정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